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중요한 선거가 있었는데, 좋아할 분도 있고, 또좀 처질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이 선거악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연하게 이 현실과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신학 체계를 살펴보면서 이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전체 신학사에서 이 신학의 체계, 스콜라주의 신학의 체계를 놓았던 이 13세기 후반의 토마스 아퀴나스를 살펴봤고,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체계로 대변되는 이 가톨릭의 신학 체계, 이 문제가 이제 14세기, 15세기에 드러났고, 그래서 16세기 초에 이 가톨릭 신학을 개혁하는 흐름에서 루터, 칼빈이 칼빈을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체계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던 우리가 이 칼빈의 신학 체계, 그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신학 체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칼빈이 보여준 이 신학 체계를 조금 더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의 그 공식, 포뮬러죠. 이 포뮬러 형식으로, 이제 구체화한 것이 여러 신조들, 프랑스 신조, 갈리칸 신조, 벨직 신조,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잘 보여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대소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신조 요리 문답들은 칼빈이 보여준 이 개신교의 그 신학의 논리를 하나의 그 공식처럼, 포뮬라처럼 이렇게 제시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그런 이 칼빈주의, 뭐더 크게는 이 개혁주의의 신앙과 신학을 하나의 그런 그 공식 그로 이제 이렇게 그 보여준 것으로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도 살펴본과 동시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이 신학 체계적으로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또그 논증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이 신학 체계를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자체가 제시하는 어떤 그 전체 구조, 대략적인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리 문답들은 가톨릭 것이나 개신교나 어느 그 교단을 막론하고 네 가지의 주요한 내용이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순서로 본다면은
사도신경, 성례,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이네 가지를 이제 다루는데, 이네 가지의 순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먼저 십계명을 먼저 앞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마지막에 성례를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은 그 순서를 상당히 그 다르게 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리문답 네 가지 주요 내용에 따른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자체가 제시하는 이 구조가 있는데, 뭐 3단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인식을 해야 되고, 죄와 비참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분에 대한 믿음을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하고서, 구원받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삶을 그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단 구조를 제시하는데, 이것의 근거가 여러분 앞에 서론격으로 나오는 제2문입니다. 그래서 제2문은 이와 같은 위로, 이 위로라는 것이 사실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어떤 주제어죠. 요거 이따 제가 요 위로를 제시하는 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한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 제시한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과연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죄와 비참함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 구원자를 찾아야 되고, 셋째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기본인데, 여러분 참이 현대 세계에 들어와서 불행하게도 이 3번, 이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가 너무 강조되는 삶이 되다 보니까, 이 프라이버시를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어 온이 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의 삶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교회의 메시지도 이 3번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1번과 2번을 주로 이야기를 해 왔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소위 그 CCC의 사형리라는 것입니다. 사형리는 1번과 2번만을 강조하고 3번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제시를 하지 않는데, 이 3번의 중요한 그 내용이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십계명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 장로교 전반을 비롯해서 세계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 십계명의 실천을 굉장히 그 소홀히 해 왔는데, 이 종교 개혁 시대에는 그 달랐다. 오히려 이 3번 십계명의 실천이 중시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와 같은 이 3단의 구조는 위로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제1문에서 위로를 그 중시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참 1문이 좋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본다면은 참 물론 기쁨도 있지만 나름 그 고단한 삶입니다.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삶입니다. 이럴 때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랬을 때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위로를 묻고 위로를 받는 삶이 뭐냐, 이것으로서 전체 교리를 풀어가는 굉장히 참 흥미롭고도 위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필이 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정적으로 다가오는 이 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1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예, 위로, 그죠? 어떻습니까? 참, 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이 유한하고 그저 변덕스러운 이 세계 혹은 나 자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위로의 그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죠?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또 나를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죠? 또한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죠? 그래서 진실로 모든 일이 합해서 뭐 나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까지 합쳐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보증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참 힘든 삶이지만 기꺼이 성실하게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유일한 위로요. 나아가서 내가 죽었어도 위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천명함으로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스콜라주의의 두갈식 그 논법입니다. 이 서양에서는 모든 것을 그첫 문장에 제시를 하는 이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 13세기 스콜라주의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몇몇이 뭐 이게 근본적인 논리다 보니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적지향적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사실은 조금 변화합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 목적을 먼저 제시하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뭐현이 최근에 그윅 워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밝혔지만 이미 여기서 잘그 구현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문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이그세 가지를 그 알아야 된다. 먼저
이 죄와 비참함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그 구원자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세 가지를 이제 밝히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문과 2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세 가지를 밝히되 요리 문답의 네 가지 그 주요 내용을 배열을 함으로 해서 이제 밝히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네 가지의 주요 내용이 과연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먼저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오히려 십계명을 먼저 제시한 바가 있죠. 그것을 창조적으로 바꾸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오히려 사도신경을 먼저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그 나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고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먼저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믿음의 내용이 되는 사도신경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례를 밝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단순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뭐 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을 가진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운전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설교 듣다가 또 좋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런 사람에게 계속 그 은혜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됩니까? 성례를 줌으로써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에서는 그 문답을 통해서 서약을 하고 고백을 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성찬을 먹으면은 졸더라도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일반 사회 단체는 그저 가르치는 것으로 머리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심지어 머리를 쓰지 못하고 또 게을러서 그것을 또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먹게 해 줌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은혜를 그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 완벽한 이 은혜를 그 나눠주는 기관으로서, 은혜의 시여의 기관으로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례를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기 때문에, 성례가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아가서 이제 성례를 받아서 굳어진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십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생활로,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가진 후에는 산에 가지 않고 교회에 계속 출석하면서 성례를 받아서 신앙을 이제 굳혀야 합니다. 그죠? 견진해야 된다는 거죠. 컨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굳어진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굳어진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또 돈을 벌고 그 돈을 또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또 살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인이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뭐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나 아니면은 이 초대교회 나가서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은 이 종교개혁 시기에 보면은 이 십계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성공의 윤리입니다. 이 십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이 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공해서 교회를 더 윤택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실천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의 모범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혹은 칼빈의 1541년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과 다르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먼저 사도신경, 성례, 십계명, 주기도문을 제시함으로 해서 상당히 이 새로워진 요리 문답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전체 과정이 이제 위로를 그 주요 개념으로 해왔달지 또 나아가서 이제 굉장히 어떤 그 감정, 그 이모션을 잘그 활용한 점 때문에 사실상 그 유럽의 개혁 교회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장 중시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전통이 사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에서 청교도 교육을 받고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영미 계통의 개혁주의, 뭐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리 문답 하면은 왜 소요리 문답,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죠. 이것도 뭐 우리가 곧 살펴보겠는데, 이 소요리 문답을 주로 알아왔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알아오지 못한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말 이 개혁 신학을 잘 표현한 것이다 보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은 이것을 오늘날 헌법에까지 두고서 이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요네 가지 주요 내용에 따른 구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에 따라서 중요한 문항을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 문항의 내용을 읽고 진행은 하지 않겠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문항을 나중에 한번 또 정밀하게 더 정밀하게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이 사도신경을 다루는 이 부분인데 1문부터 64문까지 상당히 길죠. 거의 뭐 절반에 해당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그 앞부분에서 그 1문에서 한 12문까지 이 죄와 비참함의 그 인식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그 율법이 뭐 제시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비참함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부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사실은 이 칼빈의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칼빈은 이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이나
1541년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에서 십계명을 제일 앞부분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그 죄와 비참함을 알수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나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그 형벌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냐? 그 중재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제시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도신경을 쫙그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그이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야 된다, 만족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신 분으로 계속 그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재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제20문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구원의 내용을 점검함으로 해서 그 구원자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중재자라면 이 중재자를 통해서 만인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까? 이 문제인데, 그죠? 그래서 만인이 뭐 그리스도가 인류의 중재자라면 그러면 만인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이 중재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그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단순히 연합만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가 주시는 모든 혜택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또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확증해지는 이 성찬, 성례의 성찬을 계속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또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믿음을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소요리 문답을 이제 살펴보는데 소요리 문답 흥미롭게도 소요리 문답 20문이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저 심플하게 믿음을 이제 계속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혜택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요리 문답은 예정을 제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과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근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요하게는
도르트 신조입니다. 1619년에 인준이 된이 도르트 신조죠. 이 튤립,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나타난 이 도르트 신조가 이제 1619년에 제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1647년에 나오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서가 이 도르트 신조의 거의 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으로 해서 이제 예정 개념이 웨스트민스터 표준서에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아직 그런 것이 없이 굉장히 그 심플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이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참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여러분, 확실한 그 알입니다. 먼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교인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알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해서 참그 신뢰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는 먼저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서 그것이 하나의 그 진리다, 이렇게 그 아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이제 가르친다면은 성령께서 이제 도와주셔서 그 알을 하나의 신뢰로 참으로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의의를 이제 내게도 전가해 주셔서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나와 그 하나님 간의 그 관계가 이제 구축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칼 바르트가 이 정의를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칼 바르트는 여기다 자기의 관점 하나를 더 붙이죠. 일단 알고 참 신뢰하고, 바르트는 여기다가 이것이 고백까지 나아가야 참된 신앙이다. 여기다 이제 바르트는 세 번째 요소로 고백을 붙여서 믿음을 더 어쨌든 완전하게, 뭐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이 신뢰에 이미 뭐 고백이 포함된 것이지만, 이 바르트는 이 고백까지를 붙여서 이 믿음의 개념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온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문부터 이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도신경에 있어서 그 중요한 뭐 가장 이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은 이 구원자 중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룸에 있어서 이제 개혁 신학의 특징을 다른 요리문답 신앙 고백에도 계속 그 나오는 부분이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집분론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31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집분론을 이제 제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중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르칠 때, 그죠?
이런 그 개념들의 뜻을 한 번씩 살펴보고 그 개념들, 개념 자체를 활용해서 그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세 가지 직분을 제시하는 거죠. 먼저는 이 예언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왕이시다. 그 설명이 어떻습니까? 예언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언자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당신의 몸을 유일의적 제물로 드려서 이 제사를 완성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일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되신 것은 우리를 다스리되 특별히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이 삼중 직분을 잘 이렇게 설명함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론 전체를 굉장히 이 개혁신학에 근거하면서도 그 아름답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물론 뭐 그전에 성부 하나님과 창조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교회 이 사도신경의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이 설명을 하면서 잘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 제시를 해서 이제 믿음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가졌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칭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칭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육신문에서 다루는 거죠.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그 만족시켜 주셨고 그 의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만족과 의를 또뭐 거룩한 것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시고 정가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가 혹은 뭐 저는 이 정가를 좀 기속이라고 하는 말도 좋다고 봐서 기속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카톨릭에서는 오히려 이 정가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인퓨전 여기서는 이제 인풋입니다만은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이제 조금씩 주입해 준다라고 하는 이 주입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 주입 조금씩 주입 내가 선행을 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이제 주입을 해 주는데 불행하게도 내가 선행을 멈추면은 먼저 들어와 있던 그 주입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그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내게 주어진다, 귀속된다, 정가된다, 그죠? 그리고 이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원이 끝까지 견지가 되고 또 견지될 수 있도록 이 견인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미 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멈추거나 혹은 또 산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굳게 되려고 하면은 교회에 출석을 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멈추어서는 안 되고 성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그래서 이제 또 나아가서 이 성례 중에 특별히 이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을 함으로 해서 이 신앙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열의 문답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65문에서 이제 믿음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되고 나아가서 이 성례의 실행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 굳어진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를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세례가 뭡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로서 씻는 이 외적인 씻음인데 여기에 어떤 약속이 더 붙여져 있습니까? 이 물이 그 나의 몸에 이 물리적인 때를 씻는다면은 이 세례에서 물은 그리스도의 피고 또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에서 물은 나의 그 영혼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거죠. 모든 죄로부터 나를 씻어 준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 비유법이랄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피와 성령으로 씻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죠? 죄의 용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그 생활을 하게 된다. 정말 참이 세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성찬은 뭡니까?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76문 여러분들 이 기억하시고 성찬식 할때 이것을 한 번씩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도 6년간 대학교에 담임을 하면서 이 성찬 때마다 이 76문을 아예 인쇄를 해서 뭐 제가 설명을 하거나 같이 읽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이 성찬에 대해서 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서 이제 우리가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 실체는 아닙니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서 이를 통해서 그죠? 이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내 혼자 그저 이 땅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
성령이 중요한 거죠. 우리와 이그 하나님 사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화된 몸에 점점 더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차이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차이가 극복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된다. 그죠? 얼마나 사실은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찬이 정말 이 단순히 이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성찬과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사실은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이 중요하고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7이 과정을 제시하지만 먼저 근고해서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찬 증지라고 하는 벌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귀중한 그리스도와의 연결, 성찬을 통해서 하는 이 연결이 이제 안 된다면은 가장 큰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성찬이 뭐잘 가르쳐지지 않고 너무 그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성찬의 의미가 너무 그 약화되어서 이런 의미가 거의 사라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례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굳어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뭐 교회만 있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삶으로 실천해야 더 강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더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칭의받는 신앙을 이제 선행인데 선행이 뭡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 3부에서 강조하는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그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아무쪼록 이 선행 감사의 삶은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할 정도로 또한 그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선행의 중요성, 믿음을 갖고서 그것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두었으면 안 되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86문입니다. 왜 이제 그러면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죠?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안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찬양받는 이 중요한 일이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사를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아래로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아래로는 어떻습니까? 아래로는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더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믿음이 참그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내가 실천을 해봄으로써 그것을 알아서 이 신앙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수직 상쪽으로, 수직 하쪽으로도 도움이 있고, 옆으로도 수평적으로도 도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86문이 믿음의 실천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목사님들 믿음을 가지면 이 효과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생각하는 것인데,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믿음을 참으로 실천할 때 이것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전체에 걸쳐서 이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의 실천을, 그 십계명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 선행을 강조한다는 것이 그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을 86문에서 분명히 볼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천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그죠? 회개하지 않는 삶,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람들 그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 믿음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을 굉장히 그 좁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너무, 그죠? 특별히 뭐 영국에서 발전했던 그 샌드매니안이즘, 샌디만주의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 로마서의 가르침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만은, 또 현대에 있어서는 아무쪼록 이 믿음의 실천을 너무 경시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선행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 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에 따라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일이 선행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십계명을 쭉그 강해를 하는데, 이 십계명 강해에서 굉장히 그 배울 부분이 있죠. 대표적으로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그 강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말 자체의 뜻을 중시하는 거죠. 그죠? 죽여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 앞에 뭐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을 뭐 말로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나 말로, 몸짓으로 그랬어도 안 되고, 또 어떻습니까? 자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나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에서 뭐,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남성성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자랑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남을 해치거나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국가, 정부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이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
전쟁까지 할수 있다. 이것을 개혁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육계명을 통해서 명징하게 잘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만 우리가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이미 뭐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질투와 미움과 분노, 복수심까지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하나의 비밀스러운 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먼저 이 살인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살인의 근거가 되는 질투와 미움, 분노, 복수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 정도 하면 다된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두 가지 안 한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그 살인과 미움과 그 반대되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해하는 것까지 방지하고 나아가서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이렇게 세 가지로 풀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다른 계명들도 이렇게 잘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 스콜라주의적인 논증 방법입니다. 서양의 뭐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그 해석, 이 강해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설교에도 그대로 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실이 지키기 힘들죠. 그죠? 뭐 미워하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해야 된다. 뭐 이것만 해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십계명은 정말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이 십계명을 계속 잘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은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어쨌든 어떤 거룩한 사람도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둘째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얻도록 힘없이 노력하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제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설명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주요 내용에 따라서, 주요 네 가지의 내용에 따라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먼저 사도신경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성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례가 설명이 되고, 이제 성례를 받아서 굳어진 믿음이라면은 그것을 또한 그 믿음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을 해야 더 굳어지고 더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과연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그 선행으로 어떻게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까? 감사의 생활이죠.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율법, 율법의 핵심으로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감사하고 선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십계명을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지키고 감사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이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신학적 체계적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미 뭐 앞에서 제가 여러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목적지향적이다. 그죠? 이것을 현대에 와서 이제 릭 워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는 식으로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만은 목적지향적이라는 거죠. 1문에서 이미 우리 인간은 위로, 뭐 구원이죠. 이 위로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목적을 제시하고 이 목적을 과연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식으로 교리 전체를 풀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이미 칼빈이 1541년에 작성했던 이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제1문이 인간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을 제시를 했고 이것이 또한 소요리 문답에 그대로 차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오히려 인간 편에서 인간이 그 위로받고 구원을 받아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믿음만이 아니라, 그죠? 그 당시 사실은 이신칭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러니까 그러면 행위가 없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카톨릭 교회로부터 굉장한 사실은 이 공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답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신앙이 굳어지는 과정,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과정, 먼저 성례를 통해서 굳어지고 이것이 또 나아가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참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과정을 굉장히 그 중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믿음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이제 성례를 통해서 고백도 하고, 그죠?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으로서 이 성찬을 먹어야 나름대로 신앙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믿음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문에서 이미 제시가 됐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믿음이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믿음의 실천, 믿음을 선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이 선행도 그저 뭐 내가 내 혼자 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있어서는 이 믿음의 실천, 선행, 이 십계명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신학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뭐한두 가지만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초월성입니다. 그죠? 이것을 제가 이미 또 아마 뭐 강조를 했습니다만 개혁 신학의 원리 중에 하나죠. 이 finitum non capax infiniti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그 그리스도께서 어쨌든 단순히 그 유한한 자만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저 인간 예수의 어떤 그 측면을 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의 측면을 중시했다는 것을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옆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46문에서 49문,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거의 네 문에 걸쳐서, 네 개의 문항을 걸쳐서 이 승천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한 문에, 그한 문항을 그 할애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이 승천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된 중재자시다, 또 변호자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개념입니다만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이 성찬이해가 참그 중요하죠. 우리 소요리 문답은 츠빙글리의 기념서를 이어받아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물론 뭐 그런 기념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치리 전통을 굉장히 그 중시를 했기 때문에 기념설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에 현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일지라도 유한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포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일지라도 그거는 유한한 몸이다. 그래서 이 성찬에 현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유한한 몸이 아니라 그의 무한한 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영적 임재설을 따르는 76문을 아름답게 우리가 제시한 바를 살펴봤던 거죠. 예. 이렇게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이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을 일단 성례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선행,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제대로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여러분 이 86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우리가 믿음을 이 행동으로 드러낼 때, 선행으로 드러낼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위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아래로는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 옆으로는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도를 여기서 굉장히 그 어렵게, 우리는 너무 말로만,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경건한 삶으로서 전도까지 그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지고 이것을 성례를 받음으로 해서 견고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이것을 십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고, 나아가서 이 실천이 어렵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배워서 기도를 계속 함으로 해서 완전하게 될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신앙의 이 전체를 잘그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한번 잘 읽어보고 저의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